저희가 집에서 안 하고 또 학원에 와서 했지요. 그래서 집에서 안 하고 학원에 와서 하는 친구들은 틀리면 딱밤한 대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읽고 뜻. 읽고 뜻. 뭐라고? 오케이. 집에서 참 공부할 때 따라서 소리 냈나요? 소리 내어서 읽었나요? 목소리 안 들리던데. 응? 소리 내서, 서희가 소리 내서 따라 읽었어. 암기 학습할 때? 안 했죠, 그쵸? 그러니까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딱밤을 빵 맞게 되었죠. 브릿지. 브릿지 다리. 브릿지. 네? 뭐 이렇게 일찍 왔어? 응? 브릿지 다리. 브릿지. 오케이, 공부하고 계세요. 다음. 했어요. 트레이스. 흔적. 그렇죠. 6과 시험 칠 건데? 6과? 응. 6과 무슨 운동이더라? 6과 공부 좀 하시죠. 뭐라고? 답답해.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완전 잘하는데? 오케이, 트레이스 뜻이 뭐라고요? 흔적 자취. 트레이스. 오케이, 그다음 뭐라고? 포그야 이게? 와, 이게 포그면은 얘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 얘가 뭐예요? Fog. 얘는 안개고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뭐라고? Frog. Fog가 아니고 frog. Okay, frog 뜻은 Frog. frog. R 소리를 안 내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dress. 뜻은 dress죠. 그 다음 뭐라고? drive이다. 헤이, 서희는 다음부터 듣고 따라서 소리 안 내면 선생님한테 딱밤 맞는다. 엉뚱하게 읽으면. dream 뭐라고? dream. dream EA가 무슨 소리 했어요? 에. 그러면 T는 T, R은 R, M은 M 합치면 드램인 것 같은데? 응? 드램이 아니고 이게 다 합쳐서 뭐래? 이게 드램이래? Dream, dream, dream. 드림이래, 드림. 그럼 EA가 무슨 소리 냈겠어요? E 됐겠죠? EA는 E 또는 A가 된다. Dream의 뜻은 꿈이죠. 드림. 그다음 truck 뜻은, 그럼 얘는 무슨 소리 했어요? Ock. 트럭. 예, 그다음 fruit 프루트. 뜻은 과일. 그다음 brush 무슨 붓, 솔질하다. 브러쉬. 그다음 green 초록색. 그린. bread 빵. 브레드. 오케이, 여기에 이해가 뭐겠어요? 여기는 애 됐죠. 그다음에 이건 뭐였어요? 브림, 드림, B하고 D하고 막 헷갈리고 있죠. 얘는 뭐였죠? 드림. EA가 뭐 됐죠? E 됐죠. EA는 N나 E가 됩니다. 브레드. 그다음 드럼. 드럼 북이죠.
drum. grass. 잔디. grass. 그다음 됐네요. 오케이. 이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제 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학원에 남아서 오제 하고 가세요. 오제가 뭔지 알지, 혜리? 오제가 뭔지 알죠? 틀린 거 고치고 새 거 쓰는 거. 알고 있지? 도원이 몇 번 냈지, 오제? 뭐, 눈을 뭘 굴려. 한 번도 안 냈잖아. 그치? 앞으로 하고 갈 거야. 오제 수업 숙제 안 내는 사람들은 오제 숙제 잘 해오는 친구들은 집에서 해와도 되고요. 안 내는 친구들은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니까 학원에서 하고 가고요. 서희도 들었지? 집에 갈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생각해. 선생님이 이렇게 배려를 한다.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그치, 지민아? 왜, 왜 이렇게 좋아해? 응. 너 오늘 내라, 빨리. 네. 응.